안에서 사랑을 나이가 있나요? 아씨! 없네? 아니, 너 또 썩을 놈이 차를 이따 그러지 않았어, 이거? 어? 아니, 이거. 뭐요? 이 트럭 운전 기사세요? 아니, 지금 식사 중인데. 아니, 여기 이렇게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해요? 용감탱이. 여기는 못 가는 길이요. 아니, 이런 경우가 또 어딨어요? 여기가 당신들 땅도 아니고. 영감, 좋은 말로도 할 때 돌아가요. 개소리 하다가 개처럼 맞는 경우가 생겨. 뭐 하는 짓이야, 이. 영감탱이가 사람 될 기회를 줬는데도 놓쳐버렸어. 뭐, 아이고, 뭐, 아이고, 뭐. 아이고.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예, 여보세요? 아, 저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가 도봉동 쓰... 어? 어? 아, 뭐예요? 주세요! 어허, 여자들이 이렇게 먹는 사진 올렸을까, 씨. 우리... 남친이요? 아, 남의 핸드폰은 뭐 그러세요? 그냥 빨리 주세요. 이게 우연히 겁대가리 쌈 싸먹었나? 어디서 신고질이야? 뒤질라고, 이씨. 어, 네가 뭐 보면 시민이다, 이거야? 어? 아이씨, 그럼 나는 모범 깡패요. 아니, 아저씨들이 먼저 힘없는 할아버지 막 때리시고 그러셨잖아요. 당사자요? 네가 처맞은 당사자냐고. 하. 아유, 새끼야, 뺀질하게 생겼네, 씨. 가. 어! 물어주세요. 아따, 이씨. 아, 저 이거 3년 약정인데요. 저 3개월밖에 안 쓴 거거든요? 아, 진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거 물어주세요. 아따, 요 새년들은 어째 이래 급대가리가 없을까, 에? 갈기갈기 확 갈래짝을 만들어갖고 누구지 빨래줄에 늘어줬거나, 응? 뭐야? 때도 없고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아! 때리지 마세요.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이러니 내가 경찰을 안 좋아하는 거야. 때리지 마세요. 너무 어떡해. 얼굴이 어떻게 까시마니? 얼굴이 뭐 시디요? 아야, 눈 까르야. 눈 까르, 눈 까르라고, 이씨. 아! 눈 까르. 네, 여보세요? 여기가 도봉동 재개발 현장인데요. 경찰차 한 대랑 기동대 촬영한 데 있어야겠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여자랑 노인이 건달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힘을 쓰지 못하더라도, 온몸에 호환마마가 퍼지더라도 난 오늘 이 자식을 그냥 지나칠 순 없다. 도대체 경찰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세요. 뭐 뭐야? 아니 아저씨도 사회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핸드폰 여기 안에 저장하라고 다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미쳤니? 하다 이렇게 되면 미치겠니? 이거 아니 걔 도라이 아니? 진짜. 많이 다쳤네. 강냉이 네 개가 틀렸대요. 내가 듣기론 니들을 이렇게 만든 게 여자라던데, 맞냐? 아, 그것은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참 너무 면목도 없고 회사에 큰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다 사실입니다. 심지어 동정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던데 사실이요? 아, 그것은 다 알아놨습니다. 이름 도봉순, 호두가게 집 딸내미, 현재 아인소프트 비서실에 근무 중입니다. 아인소프트. 기가 막힐 인연이네. 만나봐서 정말 실력 있으면 스카웃이라도 하던가. 안 되면 기업사 버리던가! 귀에 바람 넣지 마, 이 새끼야! 입 다물어! 어디 당할 데가 없어서 여자한테 당하고 지금 이게 산 넣고 물 건너 바다 건너까지 소문이 다 났어! 내가 지금 쪽팔렸어! 니들은 내 얼굴에 똥 찔렸어! 아가리 닥쳐! 지금 닥치고 있어, 쇼! 너 말고 너! 혀를 씹었어요. 내 앞에 데려와 거기 집에. 내 눈으로 확인했어 아니면 니들은 다 내 손에 뒤질 줄 알아!
일어나요 빨리. 근데 대표님, 왜 골프는 이렇게 꼭 새벽에 한대요? 그건 네가 골프를 쳐봐야 이유를 알 수가 있어. 아, 그렇구만요. 도봉순과 안민혁 사건을 일타쌍피로 해결해야 할 텐데 일은 잘하고 있나 모르겠구나. 아유, 걔들 둘이 우돌에서 에이스인데요. 아니, 유학파자니요. 태국에서 옹박이 무술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무예타이 배웠자니요. 아유, 둘서 보낼 필요도 없으시오. 인력 낭비요. 뭔가 모르게 초조하다. 그저 뭔가 범상치가 않아. 예감이 안 좋아. 아휴, 마음 놓으셔요. 일은 잘 처리했어. 오늘의 주주총회야. 참석 못하게 잘 잡아두고 있어. 맞다는. 그나저나 도봉순은 잡았어? 도봉순이 더 중요해. 도봉순이 왜 더 중요해? 뭐냐 너. 왜? 내가 전화 받아서 놀랬어? 당신 직원이 일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내 직원이 잡아버렸다 어떡하냐. 배우가 누군지 알려주면 경찰에 안 넘기고, 안 그럼 경찰에 넘기고. 경찰한테 붙는 것보다 나한테 붙는 게 당신 입장에선 훨씬 나을 거야. 경찰은 당신에 대해 이것저것 아주 많은 걸 알려고 할 텐데 난 딱 이 사건 배우만 알면 되거든. 시간 많이 못 준다. 한 줌도 안 되는 여자한테 당하질 않나?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냐? 아니면 니들 다 경쟁업체 엑스맨들이야? 다들 꼬져보고 싶으니까 나가! 물갈이를 하든지 내가 일을 가든지 해야지! 사람이야! 도와줘! 도와! 말씀하신 파일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번은 약속이니까 눈 감아드리죠. 딱 한 번입니다. 나 가볼게. 도봉순, 나한테 넘길 생각? 뭐 물론 없겠지. 근데 도봉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을. 아무튼 나에게 최근 깊은 모욕감을 준 여자야. 어디서 그 여자를 스카우트해왔어? 연봉은 얼마를 줘해? 비싼가? 오늘은 이만.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먹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아니, 잡스럽게. 아, 선생님 이것을 왜 여기다가? 아, 괜찮습니다. 우리 씻으면 깨끗합니다.
얼른. 아 그걸 왜? 어, 아 그냥 껴요? 아. 그래 뭐 일단 해봐. 하는 데까지. 또 어디냐? 새로 입원한 애들은? 대표님 편하시게 바로 옆방으로 딱 입원시켜 놔시. 지금 오시겠습니다, 형님. 오지 마, 오지 마.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다시. 지금 너희 새끼들, 성진. 뭐하냐 쟤들은 지금? 자들이 거기서 처맞고 오더니 좀 이상해요. 약간 뭔지 모를 뭐랄까니 맛이 간 것 같이. 아니 자 개다리는 참말로 똑똑한 놈인데 저 구구단 4단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 3단까지만 외워도 된다. 또 있니?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새끼가 보자보자니까! 뭐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뭐 내일은 뭐 어쩌라고! 정신 못 차리구만 이거! 아이고! 좀 가라고! 얘 좀 치워! 선님! 지금 못 시켰어! 와시 와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받은 만큼 돌려줘버려야죠. 네 손에서 끝내. 예, 형님. 괜찮겠죠? 연장은 챙기셨냐? 어린애이고 챙겼겠죠. 어이 두근손 누구세요? 아니 어디다 손을 대시아 맞았다고 아저씨가 아니야 총각이야 이거 뭐? 빨리 따라와 아 저 미친 아, 저 또라이 싶어. 깨끗해지고 좋네,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아이씨! 아씨! 담배꽁 좀 버리지 말라고요! 네가 죽으면 되겠네. 죽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누구야, 니네 윗대가리? 선생님들 뺑 믿고 나대는 건 아닐 거고. 어느 조직이야? 왜 이렇게 누른가를 부라리고 있냐, 너는? 아주 이참에 나와봐라 정리할 수가 있어. 아, 말하지 않겠다. 뭘 말하지 않아, 뭘. 너희들 오빠한테 빨리 전화해. 말아! 아, 네, 누님. 죄송한데 여기 좀 바로 와주셔야겠는데요? 뭐? 뭐? 야! 저희가 지금 개 털리게 생겼는데요.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아... 아씨 이것들이 진짜 쓰레기 주사 그랬더니만 귀엽고 이루치네 척 먹고 싶지? 아무리 배고파도 그런 더러운 밥은 삼키지 않는다! 안돼! 어리다고 봐줄라 했더니 이씨 새끼들 말이야 야 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내가 죽었다 이 쌍둥이! 그 뭐냐 그 도봉순 아니야? 아니 지금 미성년자 데리고 뭐 하는 짓들입니까? 에? 아니 그러게 애들 어려워 이렇게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봉순이다. 오호라 네가 그 유명한 도봉순이냐? 애들은 집에 보내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도봉동 지킴이 활동 중이라서 아가씨들 좀 이렇게 보호하는 업무 수행 중이라서 좀 난감한데? 그걸 그냥 확 아니 동네를 지키고 계셨으면 그냥 쭉 지키시든가.
그냥 안 가, 뭐하냐. 누님. 맘대로 가. 이 아저씨들이 담배 공초 버리지 말았는데도 계속 버렸어요. 이라이씨. 닦아, 빨리. 네가 닦아, 이 미친놈아. 닦아! 왜 어때? 어, 들어와. 어? 아, 빨리. 아, 네가 먼저 쳐야 내가 쉴 거 아니야. 고딩들도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여자 먼저 쳤다 그럴 거 아니야. 들어와, 그럼 쳐봐. 처음 맞고 긴 말하기 없기다. 아, 당근 빠따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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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쪽이란 야구도 있는데 삼합회에서 키우는 아라는 소문도 있어요, 대표. 아, 쪽팔린다. 자존심 무너진다. 이제 도봉수는 여자가 아니야. 우리 적이야. 알겠냐? 네. 아, 알았어. 좀 챙겨라 좀. 물 입으로 그러는 거야? 아, 괜찮아. 알았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그냥 알았어. 미안해, 미안. 앉아, 앉아. 알았어, 알았어. 뭐하냐? 좀 챙겨라. 근데. 어떻게 박살내지? 아, 말이야! 그것은 말이에요. 쉽들 않아요. 누가 버리라! 누가 쉽대! 좀 챙겨라, 좀. 아, 쉽어. 아이가 싸이. 그 순두부라도 좀 사주지 좀. 말때 꼬다하고 먹지 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유, 진짜. 알았어. 대체 기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대표님 이하 여러 내빈 여러분들께 거시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백탄 산업 도달의 브레인 찰스 고 씨께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MBA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저서는 22세기 경제 날 필요 없다. 그때까지 못 산다. 다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미래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하러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모셔볼게요. 찰스 코! 안녕하십니까. 찰스 고입니다. 우리 백탁 산업 개발은 지금 very important한 타이밍에 놓여 있습니다. 사세를 확장해야 할 이 중요한 타이밍에 버라이어티한 액시던트로 대표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심려가 크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운명은 바로 people! 적재적소에 사람을 어떻게 끼워넣느냐? 최근 우리 회사 요직에 있는 people 피해 현황입니다. 1차 도봉구 도봉동 30길 재건축 현장 김광복 포함 7인, 2차 도봉구 도봉동 27길 3인, 3차 아인소프트 대표 안민혁 자택 2인, 4차 오봉고등학교 인근 놀이터 3인. 그들을 습격한 사람은 놀랍게도 도봉순이라는 27세의 베리베리 스몰 사이즈의 가녀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들을 상해를 입힌 건 도봉순이 아닙니다. 강방구, 올해 나이 76세, 대구 광역시 괴전동에 살고 있는 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방구는 다름 아닌 도봉순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아, 뭐요? 놀랍죠? 결국 우린 하나의 패밀리에 당한 겁니다. 아주 아주 무서운 조직이죠. 그럼 이번엔 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상자 총 15명 발생,
전치 28주 이상 40%, 지하 손실 6개, 안면 함몰, 시신경 손상 청력 이상, 늑골 골절, 대퇴부 골절! 손귀한지 집안의 장손인 나성기 군의 경우 남자의 상징인 낭심의 심각한 훼손, 그들이 호소하는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자존감 상실,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초조,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 무엇보다도 보복 돌진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철수야, 그만 됐고. 아, 철수 아니고 철수. 됐어 됐어. 아, 그것도 됐고. 뭐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우라고. 대책을 누가 현황 몰라? 방법 있습니다. 보복을 하는 겁니다. 도봉순을 이겨서 어깨에 퍼져있는 안 좋은 소문과 적병과를 척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야야야야, 그만 그만 그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뭘 어떻게 해서 이겨? 주먹으로 당한 자, 주먹으로 일어서야죠. 바로 다지마리! 다지마리! 그래서 저 여자를 때리자고, 단체로! No. 한 명 한 명과 다이다이 붙는 겁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작금의 시대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파워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도봉수는 어떻게 불러와? 오란다고 와! 방법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 피싱. 이 시키 마 이거! 그래, 바로 그거야! 진작에 그래야지! 유학판에 다르네! 제가 이 자리에 제가 스페셜리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나와! 오, 스페셜리스트! 다르네! 원래 저 연예인 아니에요? 빠져 지켜올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납치한 거야? 이 연이 아니, 일당은 얼마나 줘요? 전달 좀 해봐. 넘겨드려. 상대는 도봉순이야, 도봉순. 절대로 만만하게 받들 안 돼. 시설물도, 불량물도, 바가물도, 불량물도, 경찰물도, 경찰물도. 뭐 하는 거야? 이씨! 이 집에 하나 상대하면서 연장쓰냐? 누가 할까봐 겁낸다! 전, 상대는 도봉순이여라. 까딱 잘못했다 우리 다 뒤져버릴게요. 넌 오지 마! 난 새끼들. 집 지켜요. 야, 내려놓고 따라와. 예! 야, 거다 그렇게 내밀린다, 정맹이. 아니,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데 뭘 쫄고 그랴? 어? 아이, 뭐 똑같이 하라고. 여기 우리가 똑같이 준비했으니까 펴봐. 앉아. 진짜로 보이스피싱하면 잡혀가요. 아, 우린 뭐 합법적으로 보여? 우리 한 건도 성공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공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라고. 여기다 전화해. 그냥 꽂아. 아, 잘하고 있지 뭐. 아이고, 팔다리 필요하면. 이거 안 들어가요. 그냥 온다는데요? 아, 여보세요? 지금 간다고요, 가. 그냥 온다는데요? 여보세요? 봉순아, 어떡해! 엄마 잡혀간대, 봉순아! 들었지? 우리가 네 엄마를 지금 납치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찍어주는 주소로 빨리 와야 돼.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은 네 엄마는 죽는다! 어, 경심아! 엄마가 납치됐대! 뭐? 너 엄마한테 계속 전화해봐, 얼른! 야! 경찰한테 신고해야지, 이거도! 아, 안 된대! 경찰한테 신고하면 안 된대! 어? 엄마! 야! 아버지! 뭐랬냐? 풀어라니까?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뭐, 엄마? 엄마? 여보세요? 야, 봉순아, 니 어디노 지금? 야, 어머니 잘 계시단다. 니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응, 그런 것 같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도봉순 씨, 그쪽 때문에 우리 조직의 명예가 똥통에 처박혔어!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그 전에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동영상 하나 찍자. 좋아요, 그럽시다. 짠, 뭐? 그럽시다, 좋아요. 아, 진짜? 근데 무릎 꿇게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아저씨가 될걸요? 내가! 야, 뭐야! 저? 그 뭐야? 호두? 들어와. 시작해. 야, 신입생들 나가 보여줘. 예. 고생 아가씨. 야, 뭐하냐? 화양리 애들 니네 나가! 예! 이제 눈을 떠봐. 항상 상대방의 눈을 봐. 그러면 그 사람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가 있어. 제대로 할 테니까 피해봐. 뭐야? 니들 맨손 싸움한 지 너무 오래 인정?
내 말 좀 들어봐. 알지? 날지. 나 시계를 놀렸던 거야. 그게 우리 뜻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 위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왔네. 가요. 차! 어디서부터 때려야 내가 그냥 어? 아! 얘들아, 그냥 우리 접자. 그냥 원양어선지라 타자. 쟤는 해멀미예요. 말도 잘 듣고요. 어떤 갑질도 제가 진짜 다 받아들일게요. 아, 안 댐비고요. 안 까쪽거리고. 제가 안... 대표님. 다행이야. 에? 내가 대신 그래 찔려서. 네가 다치지 않아서. 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 네? 어? 아니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아, 널 경원으로 두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단 하루도 편한 일이 없어요. 어? 아, 괜찮으세요? 야,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지? 아, 그게... 마침 몇 년은 된 것 같은 이 피로가. 아, 야, 뭐야, 야, 왜 이렇게 아프냐? 야, 나 몇 번이나 꿈했니? 아, 그게 12번. 에이? 대표님이 하도 촘촘하게 꿰매라고 난리치셔가지고요. 내가? 네. 아, 내 몸을 이렇게 박음질을 당하다. 내가 어떻게 보존한 몸뚱아리인데. 아, 맙소사! 죄송해요. 형님.
됐어. 친구들 있어. 병원이 우리 애들 그냥 꽉 차 씌우는 거야. 광복이는 어디냐? 저기요. 너냐? 아? 너야! 아니야. 너 내가 연장 쓰지 말라고 했지! 아니면 아니라고 진작에 말을 해야지! 이걸 그냥! 어떤 시키야? 우리 딸 칼맥이 너! 일단 진정하시고. 어, 당신! 아, 이쪽 패거리였어? 처음부터 생긴 게 기분 나쁘더라니? 딱 저 팩이 딱가리같이 생겨가지고선! 저... 여사님, 죄는 미워하대. 얼굴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 시끄럽고! 누구야? 어떤 시끼야? 당신이야? 제가 아니라. 누구야? 말해! 우리 안수박 찐시끼! 아, 안수... 일단 여사님 진정하시고요. 진정? 이게 지금 진정한 상황이 저팩이야? 어? 저팩이야? 저팩...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누구야? 빨리 말해! 내 직성 풀릴 때까지 머리, 어깨, 무릎, 팔, 콧구멍을 다 때릴 거야! 어떤 시끼야? 예. 너야?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지. 뭐야? 이건 더 때릴 데도 없잖아! 아이고... 그렇죠! 제가 대표로서 대신 사과를! 그럼 네가 대신 맞아! 예? 대신 맞아! 야! 대표님, 일로 와서 저랑 같이 주무셔요. 난 아무나 하고는 동침은 안 한다. 아무나? 그럼 뭐 그렇게 하셔요. 그럼 지는 자유? 빠져 있냐? 만약에 그 여자가 찔렸다면 내가 벌써 그쪽 죽였을 거야. 나가봐. 그리고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이러면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지 않나? 도봉숙련과는 어떤 사이인가? 그런 얘기 나눌 사이는 더더욱 아니고. 어디서 스카우트했지? 그런 소중한 인재는 대체 어디서 발굴한 거지? 나가! 나갈까? 이게 뭐야? 도희야! 저 이런 거 안 봤습니다. 내 아랫사람이 반칙을 한 거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한다. 오로지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지 내 뜻이 아님을 도영이 알아줬으면 해. 이걸로써 우리의 결투는 끝났다. 우리가 졌다. 깨끗한 패배를 인정한다. 저도 앞으로 이 문제로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영이 봤다시피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게 소문이 나면 안 돼. 그럼 난 이 업계를 완전히 떠야 한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소문나는 거 싫어요. 그렇지. 여자가 그런 게 알려지면 시집도 못 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저씨도 착하게 사세요. 노력하겠다. 그럼 저도 이만. 혹시 나랑 일해볼 생각은 없나? 아주 착하게 사세요. 빨리 나으세요.